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지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입학식에서 반갑게 만났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첫 학기 개강을 3주나 연기하고 개강 후에도 2주 동안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도 학생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전심전력 대처하고 있으니 조만간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대학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1학기 개강을 2주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강의실 수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개강을 추가로 일주일 더 연기하고 개강 후 2주일간의 수업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강은 3월 23일 월요일에 하고 2주간의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한 후에 정상적인 강의실 수업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될 2주간의 온라인 수업은 각 학과와 교수님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수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대학과 각 학과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이번 결정이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들도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입학한 우리 상지대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에 창립된 상지대학교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대학의 하나입니다. 사립대학으로서는 강원도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상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적인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상지대학교가 최고의 민주대학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가 민주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대학의 주인이며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과 긴밀히 의논하면서 우리 대학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지대학교가 안으로는 교육을 잘하는 교육혁신대학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회협력대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육혁신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겠다는 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의실에서, 학생회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세상과 학문, 정의와 진리, 사랑과 우정, 미래의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